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반등 여기까지 47.74나 78 라인까지 반등 한번 주면 다시 매도로 진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매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분더 들어와 계시네요. 매도로 지금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요. 추가로 쫓아가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 좀 하면 다시 매도 포지션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은 또 크루드 오일 잘 아시다시피 11시 반에 그 재고량이 또 발표됩니다. 미쳐 날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다가 포인트 나오지 않으면 매매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분 계속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계속 보고 계셨던 분인지 아니면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잠깐 쳐다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추격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144만 7천은 오늘 수익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케이TV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크루드 오일 매매 방송도 있고요.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생초보 탈출기, 하이라이트 이렇게 네 가지 컨텐츠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루드 오일 수요일 재고 발표 있는 날이기 때문에 치킨을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내일 말이 꼬이네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